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덱스터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며 JO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소웅 사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이수 페타시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정유주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간밤 뉴욕 증시 상승을 또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FOMC 회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지금 현재 연준위원들의 경고도 한편으로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지난주 연준이 의도한 메시지를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뭐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우선 뭐 금리 인상은 뭐 물 건너갔다. 그리고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아이러니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 그리고 베타 등과 같은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시중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좀 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이로써 좀 연말 랠리가 좀 지속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유가 자체가 좀 변동성이 좀 있으면서 에너지주들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일단 뭐 무난하게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본에서 뱅크 오브 재팬의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 일본이 이제 제로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원하는 약세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들의 좀 변동성을 좀 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강한 상승세보다는 좀 강보합권에서의 관망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코스닥이나 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관련된 좀 러프한 발표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좀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일 전으로 좀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의 여부를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강보합권의 무난한 출발 예상을 해주시면서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현상철 본부장님. 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결국에는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산타 랠리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주가 상승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더해서 이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단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돌려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한 2600포인트에서 2480포인트를 박스권 구간으로 형성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하단 지지 구간 같은 경우에 2480포인트를 이탈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 같은 경우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75포인트에서 810포인트 박스권 구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아래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810포인트를 이탈할 경우에는 또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뭐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신규 상장주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에코프로머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주주
이 양도세 요건 완화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추후에 조금 지켜보면서 들어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248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81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인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뭐 CF, 뭐 뮤직비디오에 사용되는 특수효과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 VFX 특수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SF 영화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12월 달 들어서 덱스터가 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한번 좀 이어졌는데 이 부분들은 서울의 보험에서 디지털 색보정에 참여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서울의 보험 관객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함께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넷플릭스에서 지금 제작 중인 유백서라는 에 대한 부분들도 VFX에 참여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에서의 이제 곧 죽습니다라는 기술 참여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좀 VFX에 대한 사이가 좀 커지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면서 아직 역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만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만들어놨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윗꼬리를 돌파하는 추가 상승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동평균선상으로 121선 사이에서는 지지대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조정 국면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 좀 감안하셔서 덱스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살펴보신다면 좋은 수익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특수효과 전문 업체죠. 덱스터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JO라는 기업이고요. 간단히 뭐 기업 설명 드리자면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2차 전지 도전 제용 탄소 나노 튜브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도전 제용 탄소 나노 튜브를 이제 연구 개발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최초로 이 탄소 나노 튜브 대량 생산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이 다수의 2차 전지 업체와 납품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조금 약세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이 CNT 이 도전제 원재료인 CNT 파우더 생산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자 기업으로 사실상 시장이 부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8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흑자 전환을 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억 원이 넘어서면서 지금 현재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저점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JO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